네, 안녕하십니까. 기초교원장 장동철입니다. 추운 날씨에 이렇게 와주신 학생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유니버시티 플러스 특강의 오늘 이번 학기 아마 올해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오늘은 아주 센 분을 모셔봤습니다. 여러분 녹색평론 잘 아시죠? 네, 아마 많이들 알고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우리 90년대 이후로 우리 사회에 환경운동의 어떤 이정표가 됐다고 할 수 있는 녹색평론을 쭉 이끌어오시고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렵게 녹색평론을 이끌어오시면서 여러 가지 환경운동에 좋은 영향을 주시고 계시는 지금은 그냥 편집인으로 불리시지만 저는 영남대학교 영문과에 계속 계셨기 때문에 김종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김 교수님은 원래 영문학 전공이신데도 불구하고 녹색평론에 그야말로 투신하신 이후로는 쭉 어떻게 보면 평론가의 길보다는 이 환경운동 쪽에 생명운동 쪽에 더 많이 헌신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저희가 이 교수님을 모신 것은 지금 여러분 잘 아다시피 바깥의 상황이 이렇게 될 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이번 학기에 공생 뭐 이런 쪽으로 다 함께 사는 길 뭐 이렇게 주제를 잡고 모시게 됐는데 뭐 지난번에 여기 오늘 오셨지만 김철 교수님 강의도 그렇고 오늘 강의도 그렇고 약간 시의하고 맞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이 광화문에 나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학교 안에서 우리 사회 미래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모색하고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참 잘됐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유니버스 플러스 특강이 올해 마지막이라는 하기에는 이 주제가 참 잘 선택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날씨도 춥고 또 선생님 나름대로 굉장히 바쁘신데 고대까지 이 왕님의 주선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선생님 저서는 뭐 여러분 잘 아시지만 뭐 역사관과 상상력, 뭐 간디의 물레, 비판적 상상력을 위하여 뭐 이런 책들이 나와 있고 최근까지도 계속 녹색평론이 활발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강의를 들으시고 난 뒤에 저서도 한번 보시면서 또 그 어떤 강의 주제를 같이 음미하는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보시다시피 성장시대의 종언과 민주주의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이제 제 얘기는 그만하고 오늘의 연사이신 김종철 교수님을 연단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걱정한 것은 학점하고 관계 있는 강의가 아닌가 했는데 와서 여쭤보니까 학점하고 관계 없는 강의라고 그래서 굉장히 안심이 됩니다. 나는 뭐 학교에 있을 때도 그렇지만 요즘은 주로 바깥에서 일반 시민들 상대로 하는 뭐 강의라기보다도 그냥 잡담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별 준비도 없이 아마 오늘 강의도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재작년에 연세대학의 그 어떤 목사님이 부탁을 해서 오랜만에 제가 대학에 가서 학생들 앞에서 강의라기보다 그런 특강 형식이었는데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큰 강당에 한 4, 500명이 들어와 있었는데 아마 채펄은 의무적이니까 생각이 없는 학생들이라도 다 들어와야 하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거의 전부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거나 잠을 자고 있더라고. 내 딴에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느라고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성질 같아서는 그냥 중간에 그만두고 나와버리면 딱 좋겠던데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나로서는 굉장히 행복하지 못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에서 부르면은 이제 안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별 부르는 데도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오늘 고려대학에서 불러주시니까 고려대학은 좀 다르겠지. 그리고 뭐 이 시간은 혹시 강제적으로 동원된 시간이 아닐까 하고 걱정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시간이 아니라 희망자들만 온 시간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가벼운 기분으로 강의를 할 수 있게 돼서 기분 좋습니다. 이 넓은 강당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셨네요. 저는 예전에 아주 조그만 대학에 다녔기 때문에 캠퍼스도 조그맣고 학교 규모도 작은 그런 대학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이 정도 모이면 우리는 뭐 대성황이라고 그랬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학점 위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그런 비난 아닌 비난을 모함을 받아왔는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그렇지 않네요. 굉장히 사실은 이게 굉장히 진지한 시간이 될 건데 여러분과 같은 분들을 만나서 아주 기분 좋습니다. 자, 시간도 없는데 이 정도로 하고 인사말은 이 정도로 하고 오늘 성장시대의 조언과 민주주의라는 제목 밑에서 제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뭐 약간 워밍업을 하는 기분 속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주말에 열리는 촛불 집회에 가급적 여러분들도 참가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난 날을 회고해 보니까 내가 대학 다닐 때는 너무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니던 학과 자체가 별로 의식이 없는 친구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저 자신도 그랬고 그냥 문학 작품 열심히 읽고 그 가상의 그 가공의 인물들 속에 내가 빠져가지고 그냥 사는 거. 그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정치라는 거 이런 건 뭐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내가 뭐 정치에 관심 있으려면 정치과나 사회학과 가지고 뭐 때문에 내가 문학 전공을 했겠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한참 그 당시에는 실제로 학생들 데모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때였습니다. 계엄령까지는 아니지만 위술 거의 뭐 학기마다 위술령 비슷한 거 있어서 학교가 문을 닫거나 그래가지고 제대로 강의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뭐 나 같은 놈은 굉장히 바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세월이 가면서 이제 뭔가 우리나라 역사도 좀 알고 주변에 이제 선배들 후배들 뭐 고생하는 얘기들 듣고 또 저도 이제 뭐 약간 철이 드는지 이렇게 되면서 지금 이제 나이가 거의 70이 돼버리는데 이제 와서 굉장히 내 젊은 시절을 후회합니다. 그래서 마음 한구석에서는 굉장히 심한 콤플렉스가 있어요. 한 번도 감옥에 가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난달 이번 달 초에도 일본에서 노쇠평론 제가 하는 노쇠평론사 초청으로 한 15명의 일본 지식인들이 서울을 방문하고 갔는데 이분들 가운데는 대개 뭐 이 사람들은 일본에서 거의 뭐 최고 수준의 지식인들이 나중에 자기 소개를 하면서 자세하게 이력을 들어보니까 무슨 뭐 전직 대학 교수는 뭐 여러 사람이나 되고 일본에서 중요한 뭐 신문 아사히 신문 같은 거 여러분 들어봤죠? 아사히 신문사 사회부장을 지냈던 사람도 있었고 다 은퇴한 분들인데 대개는 은퇴한 분들이었는데 그래도 아직 의식은 살아있어가지고 역시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대여섯 명 정도의 사람들은 그분들이 뭐 결국 중산층 지식인들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한국 여행 같은 거는 간단하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다른 나라는 들어 가봤지만은 이 그중 대여섯 명은 한국을 처음 방문한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이제 역사를 알고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쩐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냥 예사로운 관광객의 기분으로는 도저히 올 수가 없었다. 그동안 마땅한 기회가 없었는데 노세평론사가 초청을 하는 바람에 이 기회에 한국을 가지 못하면은 영영 한국은 구경도 못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왔다고. 그런 분들이었는데 이분들이 자기들이 서울에 와서 가고 싶은 곳을 이렇게 쭉 열거를 해가지고 메모를 해가지고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 보니까 무슨 이 첫째는 전태일 흉상이 있는 곳을 보고 싶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보고 싶다. 그 서대문 형무소가 개조돼가지고 지금 딴 데로 이전하고 그게 역사박물관이 됐죠. 서대문 형무소 역사박물관을 보고 싶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위안부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그동안 그 양반들이 그 면모에 적어주기 전에는 위안부 기념관이 서울에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정식 명칭은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게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 있어요? 성미산, 마포 성미산이라는 동네 골목 안에 있더라고. 가정집을 개조해가지고 이 기념관을 만들어놨던데. 그래서 제가 뭐 이 그분들이 없었으면은 안중근 의사 기념관은 제가 평생에 아마 가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위안부 기념관도 제가 가볼 기회가 없었을 것 같고 그리고 서대문 형무소를 이렇게 지금 그 꾸며가지고 역사박물관이라고 만들어놓은 그 장소는 예전에 뭐 내 우리 선배들과 내 친구들 후배들이 거기서 하도 고생을 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근처도 사실 가기도 싫어요. 기분이 더러워서. 그러는데 하여간 어쩐지 뭐 작은 그 양반들이 그걸 보여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통역을 대동해가지고 한 이틀 동안에 돌아봤는데 서대문 형무소 역사박물관에서 가서 쭉 이제 이 항일 독립운동한 우리 애국지사들이 거기서 어떻게 고생을 했는가. 물고문 당하고 그리고 뭐 앉지도 눕지도 서지도 못할 그런 협소한 방 아닌 방에서 그 체벌을 당하고 이런 그 자취들이 그대로 보존돼가지고 그게 또 설명이 붙어 있고 그렇더라고. 제가 약간 충격을 받은 게 일본 사람들이 한참 그 돌아보는 도중에 자기들끼리 한 구석에서 뭐라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제가 뭐 일본말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 통역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좀 들어보러 달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었느냐 하면은 일본 그 총독부가 조선 항일운동가들을 이 감옥에 넣어가지고 고생시킨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 뒤에 놓고는 이렇게 물고문하고 고문을 하고 체벌을 가하고 이 악독한 짓을 구태했을 필요가 어디 있었을까 하고 자기들끼리 토론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 최고의 민주주의적인 지식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식민지 지배의 구체적인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35년간의 식민 통치라는 그러한 문장이 주는 어떤 연상에 따라서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생각을 했을 뿐이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됐을 것이라는 이런 경험이
없다가 서대문 형무소라는 역사 유적지에 와서 비로소 그 자취를 보고는 다들 충격을 받고 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충격을 받는 사람들을 보고 제가 충격을 또 받았어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이렇게 이념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하는 지식인들끼리도 이렇게 큰 간격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좁힐 것이냐, 이게 또다시 고민거리가 생긴데 저한테는요. 그리고 이제 그 반면에 위안부 기념관에 가가지고는 제가 좀 상당히 이 기분이 괜찮았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위안부 기념관을 보고 싶다고 해서 사전에 이제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했어요. 뭐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해설을 해주고. 근데 한 가지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측면이 있더라고. 원래 그 위안부 기념관을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이라는 지금 이름으로 된 그 위안부 기념관을 원래는 어디에 지으려고 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뭐 그 동네 아시겠지만 서대문 형무소가 있고 독립문이 있고 한 그 동네 아주 그 공지가 많잖아요, 그죠? 또 서대문 형무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독립운동가들을 거기 가두어 놓고 그 형벌을 가하기 위해서 위한 목적으로 지은 것이거든. 원래 그 작품들을 뭐 이렇게 그 이 집어넣으려고 만든 감옥이 아닙니다. 원래는 이 항일 독립운동가들을 감금하기 위해서 지은 건물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해방 후에는 독재 정권 밑에서 말하자면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한 사람들이 주로 거기 가서 고생을 했죠. 그런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위안부라는 것도 존재도 결국은 식민지 지배의 희생자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동일한 그런 어떤 그 선상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그런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기념관인데 그렇게 해서 따라서 그 기념관을 만들려고 했던 설립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그 장소에 그 공지도 넓어요. 꽤 장소도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한번 서대문 형무소 역사박물관을 구경하러 온 관람객들이 그 관람하는 그 이 계획의 일부로서 또 이 위안부도 이렇게 기념관도 한번 들려보는 건 좋잖아요. 또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그 이 뜻을 가지고 거기 기념관을 지으려고 했는데 광복회라고 들어보셨죠. 광복회. 예전에 우리 독립운동을 한 우리 조상들 분들의 후손들의 모임입니다. 광복회라고 있어요.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의 모임이죠. 그 광복회 사람들이 반대를 했다고 그래요. 왜 반대를 했는지 짐작이 안 됩니까? 우리 독립운동가, 운동을 한 우리 조상들을 모독한다 이랬답니다. 왜 그런 논리가 성립된다고 생각할까요, 그분들은? 도저히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나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는 그게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남성 중심주의 사회에서 그 위안부라는 것은 결국은 몸 파는 사람들이 아니냐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죠. 그래서 그거는 차마 그 일본 사람들한테 내 아무리 나하고 그 이념적으로 친밀한 분들이라 하지만은 그 이야기는 못 하겠더라고. 내가 뭐 민족의 대표도 아니고 조선 사람 대표도 아니지만은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창피하더라고. 그래서 그 이야기는 안 꺼냈습니다. 지적으로는 정직하지 못한 태도죠. 부끄러운 것도 드러내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차마 그 이야기는 못 하겠더라고.
그런 그 씁쓸한 기분을 가지고 이 상미산 골목 안에 있는 가정집을 개조해 놓은 그 이 박물관에 갔었는데, 근데 그 박물관을 돌아보고는 아주 안도의 기분이 됐어요. 왜냐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때 이제 그 뭐 기록들 자료들 다 거의 다 모아놨어요. 모아놓고 그 옛날 문서들이랑 다 일본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거의 열심히 읽고 공부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 한 가지 그 이제 그 앞으로 보강해야 될 것은 그게 외국어로 설명이 안 돼 있어요. 해설이 안 돼 있어요. 외국어로. 그게 아직 이제 비용 문제라든지 그 뭐 하여간 누가 지원해 주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이제 그게 모자라서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근데 그런 걸 다 돌아보고 나가지고 마지막 코스에 계단을 내려가서 지하실까지 갔다 오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지하실에 이렇게 내려가서 보니까 지하실 한켠에 말이죠. 베트남 전쟁 때 베트남에 파견됐던 한국군이 베트남의 여성들의 인권을 어떻게 유린했는가 라는 자료와 사진들이 쫙 전시되어 있어요. 설명과 함께. 여기 한국의 말하자면 위안부 기념관을 만든 사람들이 그것까지 배려를 했다는 얘기. 그렇게 되면은 이 위안부 박물관이라는 게 한국, 조선민족이 피해를 당했다라는 고루한 시각에서, 다시 말해서 민족 중심주의적인 시각에서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를 제기하는 박물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주의적인 입장이 되죠.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세계주의적인 입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아, 이, 그, 이 전시를 이렇게, 그, 이게, 했던, 한 사람, 굉장히 생각이 깊었다. 그 마음으로 굉장히 고맙더라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도 그 장소에서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머물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런 밤에도, 그런 저녁에 이제 저녁 먹고 난 뒤에 말하자면 감상회라 할까 소감회라 할까 그런 것을 열었는데 어느 식당에서 내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들이 한국에 와서 사실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게 지금 뭐 시국도 그렇고 위안부 문제인데 아 그렇게 전시되어 있는 걸 보고 감명 깊었다. 한국인들이 단순히 위안부 피해를 입었다고 피해자로서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인류 보편의 인권 문제로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놀라운 어떤 그런 기분을 느꼈다. 자기들이 마음이 활짝 열리는 기분이 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여간 자관 그 우리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 같은 경우에는 학생 시절에 이런 걸 내가 열심히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시대도 달라졌고 여러분들은 우리보다는 훌륭한 인간이 돼야죠. 훌륭한 시민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면 아버지들보다 어머니들보다 키가 더 커져 지금. 어느 집이나 다 그렇더라고. 그런데 키만 클 게 아니라 진짜 정신적으로도 더 커야죠. 여러분들 부모나 할아버지 세대들은 너무 이렇게 빈곤하고 전쟁, 뭐 후유증 이런 것 때문에 정신없이 살았어요. 인간으로서 산다는 게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해서 곰곰하게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무작정 살았어요. 그 어버이 연합이라고 가끔 시내에 나와서 이상한 짓 하는 노인들이 많죠. 굉장히 짜증나죠. 나도 짜증납니다.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물론 뭐 그 돈을 주어가지고 뭐 그런 사람들 동원하는 나쁜 놈들 뭐 욕을 해도 되지만은 실은 그런 분들 자신들 가운데도 자기 신념으로 나서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신념이라는 게 완전히 허구란 말이에요. 아무 근거 없는
그냥 일방적인 국가적인 선전에 놀아난 그냥 자기 내용이었기 때문에 자기 나름으로 비판적으로 학습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냥 꼭두각시처럼 자동인형처럼 그런 적자적인 반응을 하는 그런 허무한 인생을 보내고 있어.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세대에서는 정말로 그런 불쌍한 인간이 단 한 사람도 나오지 말았으면 싶어요. 그게 좋은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토요일마다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그 절규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좀 좋은 나라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 학생 시절에는 이 좋은 나라라는 거하고 나하고 별로 관계 없는 줄 알았어요. 내만 뭐 그냥 뭐 똑똑하게 살면 되지. 온전하게 살면, 내가 뭐 양심적으로 살면 되지.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살아보니까 내 모든 생활을 근본적으로 규정 짓는 게 국가와 이 정치예요. 이 정치라는 게 저는 뭐 정치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정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결국은 한 공동체, 국가면 국가, 사회면 사회, 아, 지역사회면 지역사회, 국가면 국가의 국가가 가진 자원과 자원을 갖다가 어떻게 나누느냐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1년에 한 300조 내지 400조 된다고 합시다. 국가 예산이 이 300조 내지 400조 되는 이 돈을 갖다가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것을 인원하고 결정하는 것이 국회와 정부의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그냥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둘 거냐 이 말이에요. 이 돈을 적절하게 쓰면은 대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를 할 수 있고, 가난하고 아픈 사람이 안심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고, 어린애를 우리가 마음 놓고 놀 수 있고,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보육원들이 어디나 있고, 이런 나라를 만들 수 있고, 이 돈을 이상하게 써버리면은 우리가 쩔쩔매면서 인생을 그냥 헐 헬 조선이라는 소리를 하면서 짜증내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정당이라는 것도 간단합니다. 우파 정당은 기존의 이 테두리를 될 수 있는 대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득권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예산을 짜는 데 치중하는 사람들이고, 좌파 정당은 될 수 있는 대로 가난한 사람들, 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그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예산을 짜서 궁극적으로 이 사회가 좀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만들겠다 라는 입장에서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규정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 보면 좌파적 우파가 그냥 다 없어져 버려서 그게 그거예요. 정당 정치라는 것도 수명이 다 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원래 정당 정치라는 그런 거예요. 자원을 어떻게 나누느냐, 이게 정치입니다. 딴 게 아니에요.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정치학 교수들 다 이 죽여버려야 된다고 생각해. 이 간단한 걸 갖다가 괜히 어렵게 말해가지고 헷갈리게 해가지고 그냥 이 총명한 이 젊은이들 관심 없게 만들고, 직접 민주주의는 안 된다고 교과서 1페이지에 나오고 그냥 거기부터는 대전 민주주의만 가지고 쫙 이야기하잖아요. 직접 민주주의가 왜 안 되는데? 방법만 찾으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더군다나 지금은 이 모바일 시대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직접 민주주의적인 방식. 아테네에서만 가능하다. 고대 아테네에서만 가능했지 지금 불가능하다. 해보지도 않고 불가능하다라니. 내가 오죽하면 죽여버려야 된다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뭐 어디 뭐 그 폭력배도 아닌데 얼마나 화가 나면은 가능합니다. 정치는 바로 우리 자신의 일이에요. 아까 뉴스 보니까 법무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표를 냈대요.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은 임명장 받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검찰이 이 소위 말하는 대통령의 그 이 지금 혐의 사항을
피해자로서 저건데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자기들은 사임한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요 쪽팔려서 못할 겁니다. 자기들도 법조인이잖아요. 자기들 법조인이고 평생을 검사로서 살아온 사람들인데 자기 동료들, 선배들, 후배들 보기 부끄러워서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사람이라면. 양심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겠습니까? 지난 한 달 동안에 전국적으로 모인 이 촛불 집회에 모인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의 그 아우성과 함성에 그 사람들이 손을 들은 거죠. 시민들이 이렇게 항의를 하고 시민들이 절규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까딱 없습니다. 그냥 얌체처럼 계속 살고 그냥 엉터리 정치를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이 정부는 며칠 안 가서 무너질 것 같아요. 아, 다른 국무위원들도 곧 사표 내지 싶습니다. 말하자면 연쇄적으로. 왜냐면 뭐 박근혜라는 사람은 이미 저렇게 되었고 더 이상 자기들이 그 썩어 빠진 그 문드러진 동아줄을 찾고 있다가는 자기들도 파멸한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와서 뉘우친다는 표시라도 하겠습니까?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혁명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혁명이 19년마다 일어나야 그 나라가 건강하다고 그랬습니다. 왜 19년이 하필 20년이 아니고 왜 19년인지 아무리 찾아봐도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19년이라고 그랬어요. 19년. 그럼 우리는 너무 늦었어요. 87년 6월에 한번 하고 지금 했으니까. 그 사이에 2008년에 촛불 집회라는 게 있었죠. 광우병 살 때. 그게 물론 다른 문제를 가지고 시민들이 그리로 나왔지만 근본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몇 년에 한 번씩은 있어야 소위 정치가들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나라 정치가 건강하게 돌아가고 사회가 건강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민들이 그냥 무턱대고 어느 사건이 터진다고 이 거리에 나가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평소에 뭔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평소에 각자 나름대로. 지금도 제가 광화문 집회 가서 유심히 봅니다. 지난주에도 가가지고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느낀 게 뭐냐면은 이 고등학생들이 수백 명이 따로 집회를 가지고 있었어요. 조선일보 앞에서. 저 고등학생들이. 난 거기가 더 신나고 더 좋더라고. 음성도 뚜렁뚜렁뚜렁하고 이놈들은 딱 그냥 3분 연습, 집에서 연습해봤나 봐. 시간도 오버하는 놈이 없어. 딱 원고를 써가지고, 딱 차례를 기다리면 한 수십 명이, 3분, 앞에 놈이 3분 하고 나가면 뒤에 또 올라가서 3분 또 하고, 각자 저마다 다른 이야기긴 한데, 얼마나 총명한지 몰라요. 이야, 정말 보기 좋더라고. 진짜 좋더라고. 근데, 뜻밖에도 그 고등학생들은 그렇게 하는데, 대학생들은 별로 안 보여. 대학생들은. 여기저기 카페 안에 커피집 가면 대학생들이 그냥 다 많이 앉아 있는데, 그럼 이 새끼들은 왜 그게 안 가지? 내 속으로. 왜 광문에 안 가지? 고등학생들은 지금 단순하잖아요, 생각이. 오히려 단순하죠. 지금 대학생들은 좀 복잡할 수 있어요. 이런 시간 거기 가서 허비하지 말고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무슨 뭐 시험이나 통과되고 자격시험 받는 게 낫지. 그게 유리하지. 내 어리석은 짓 안 해. 이런 어떤 자기도 모르는 어떤 이기심이 작용하고 있는지 모르죠. 그러나 지금은요. 이제 앞으로는 더욱더 항상 어느 때나 그랬지만은 지금부터는요. 공생하지 않으면 우리 공멸합니다. 우리 전부가 잘 돼야 내 개인도 행복해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할게요. 이 성장시대의 종언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여러분 요즘 신문들 보고 있죠? 어쨌든 소식도 많이 됐죠? 세계 전체가 저성장 내지 탈성장 시대로 들어갔다고. 금년 우리나라의
이 뭐 앞으로 이제 결산이 나와봐야 되겠지만은 소위 말하는 경제 성장 그게 2%도 달성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들어보셨어요? 경제성장 2% 안 됐다는 이야기는 경제성장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성장이 됐다라는 것은 최소한 3% 이상이 돼야 된다고 보통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경제성장이라는 것 허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경제성장이라는 그냥 돈 많이 쓴 거, 소비한 거, 그게 통계 잡아가지고 얼마나 많이 썼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돈을 좋은 데 쓸 수도 있고 나쁜 데도 쓸 수 있잖아. 타락한 데도 쓸 수 있고 또 불필요하고요. 사회가 조용하고 평안하게 건강하게 돌아가면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사고 같은 거. 자동차 뭐 적은 사회에서 그냥 우리가 주로 도보나 자전거로 이렇게 사람들이 안전하게 사는 사회에서는 교통사고 없어요. 교통사고 없으면 비용 안 쓸 거 아니에요. 비용 안 쓰면 그 경제성장에 그 이렇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GDP에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우리가 GDP가 낮으니까 불행한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 경제성장이라는 게 상당히 무의미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경제적인 활동이 얼마나 활발하게 되었고 따라서 시민들이 얼마나 뭐 하여간 이 경제적인 어떤 소득을 이렇게 얻고 소비했느냐 이런 걸 그냥 소박하게 표현하는 하나의 잣대로서 쓸 때 경제 성장이라는 건 뭐 저도 동의하는데 그렇게 볼 때 하여간 지금 세계 전체적으로 침체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그 시스템에서는 항상 경기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호황과 불황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그 여러분들 배웠죠? 그런 현상으로 봐야 된다라고 대부분의 사실은 경제학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오산입니다. 역사를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는 더 이상 고도 경제 성장 시대는 오지 않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 사실 이보다 더 풍요로운 생활은 곤란하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나 요즘 이 대학 강의실 이렇게 들어오면 너무 놀랍니다. 20년 전에 강의실 이거보다 훨씬 소박했죠. 훨씬 소박했습니다. 아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어제 그런 거 옛날 중력실에나 가 있는 건데.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냥 소박한 어제 앉아서도 젊었을 때는 얼마든지 그런 거 아무 관계 없잖아. 그런데 이게 참 더 학교들이 경쟁적으로. 글로벌 뭐 이래서 가죠. 그래서 뭐 가는 데마다 글로벌, 요것도 글로벌이 돼 있고 있거든요. 이 참박하게 이럴 데 없는 짓을 왜 하느냐. 이 고려대학이 제일 처음 시작했어요. 내가 알기에. 고려대학이. 고대는 옛날에 이게 뭐 아주 그냥 소박하고 견실한 이런 대학으로 얻은 그런 작품이 있었잖아요. 언젠가부터 이게 천박의 선두야. 천박함의 선두가 됐어. 대학에 영어 강의를 뭐 30% 이상 한다 싸고 말.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아마 고려대학에서 시작했지? 이 노세평론 148호에 대학에서, 한국 대학에서 영어 강의 하는 게 이게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특집을 한 게 있어요. 결론이 뭔지 알아요? 결국 우리나라 학생들 다 언젠가는 다 바보가 된다. 우리나라의 지적 수준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결과로 나올 것이다. 지금 일본이 노벨상 수상자가 이미 25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학상이나 평화상 같은 거는 완전히 정치적인 상이기 때문에 그건 따질 필요 없어요. 우리가 노벨 문학상 못 받았다고 뭐 이렇게 불행할 필요 없습니다. 한국어를 모르는 스웨덴 한림원의 그 심사위원들, 그놈들 잘못이지. 그 아무것도 없어요. 그 외국으로 영어로 번역된 한국 작품 읽고 그거 상 받았다고 좋아한다는 그 어리석은 놈이야. 그건 한국 작품이 아니야. 영어로 번역된 거구나.
우리말로 된 뉘앙스를 어떻게 번역을 할 거예요, 문학작품을. 그러니까 문학상 같은 건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상입니다. 이번에 밥 딜런이 그 뭐 자기 바빴으면 못 간다 카대. 상 받으러. 얼마나 멋진 놈입니까? 그런데 찾아보았어. 1965년에 어떤 과학상을 받은, 노벨 과학상을 받은 어떤 과학자는 귀찮아서 못 간다 그랬더라고. 그 굉장히 자신만만한 소리죠. 굉장히 자신만. 그런데 일본에서 노벨 과학, 노벨상을 과학 분야에서 받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20명이 넘는다는 사실, 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한국 과학자는 한 사람도 없잖아요. 앞으로 만약 한국 과학자가 나왔다면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 혈통을 가진 학자겠죠. 그런데 국내에서는 난 절대로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일본의 과학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일본어로 생각하고 일본어로 과학을 합니다. 우리는 시험 성적이 좋아가지고 이공계 가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과학자가 된 놈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전부 다 영어로 과학 공부를 합니다. 몸에 그냥 어렸을 때부터 몸에 익은 영어가 아니라 머리로 배운 영어 가지고 응용과학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일상적인 활동을 하고 하는 데는 뭐 영어로 논문 쓰고 하는데 지장이 없을지 몰라도 학회 활동 같은 거 할 때 지장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사람이 상상력이라는 걸 발동을 시켜야 될 경우는 순수과학이라는 것은 뭔가 한 걸음이라도 더 창조적인 남이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과학적인 발견을 하려면은 상상력이라는 게 발휘되어야 되는데 그 상상력이라는 건 무의식 중의 활동입니다. 물론 지적인 활동인데 그 깊은 바탕에는 무의식 중의 활동입니다. 무의식 중의 활동은 자기 언어로라면 가능합니다. 배운 외국어로는 절대로 무의식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상상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을 모방하는 그런 과학자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정말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특별한 생각, 그거는 자기 언어로 생각하는 사람들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제 그런 상상력을 파괴하자는 거예요. 대학이 앞장서가지고. 더군다나 지금 실태를 알아보면 후배 교수들을 통해가지고 실태를 알아보면 뭐 학생들도 영어 못 알아듣고 교수도 뭐 그냥 준비는 많이 해가지고 쩔쩔 맨다 카드 대부분. 그런 애가 옥수수 빵 이론을 적용시키라고 그럽니다. 베이커리에 가면 옥수수 빵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옥수수 빵이, 명색이 옥수수 빵이지 실제로는 밀가루가 대부분이에요. 옥수수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15%를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 총장이 영어 강의를 하러 강요하면 영어 강의 한다 그러고 보고서를 그렇게 써내고 실제로는 영어 15%, 우리말 85%로 강의하라. 그럼 그게 영어 강의다. 옥수수 빵의 이론에 비춰볼 때. 아, 그 좋은 생각입니다. 선배님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러더라.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금 대학에, 대학을 그 지금 그 이 운영하는 이 소위 교수들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는 남들보다 영어 좀 잘하죠. 아, 못 배운 사람들보다도. 그런다고 그게 다 올바른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깊은 생각이 없어요. 언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런 종류로, 이런 형태의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본의 그 노벨 과학상 받은 학자들 그 대부분은요 영어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노벨상을 받아도 부시시한 얼굴로 나타나가지고 넥타이도 안 매고 뭐 놀란 얼굴로 아 내가 왜 노벨상을 받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그게 진짜 과학자잖아요. 그 연구실에 앉아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가 그 열중하다가. 과학상 받았다 나오라고 하니까 부시시 나와가지고 머리도 안 빗고 나와가지고 그냥 아 모르겠네 내가 모르겠네 막 이제 존놈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거 이게 진짜 과학자의 얼굴이죠. 우리나라는 뺀질뺀질한 얼굴로 항우석 같은 사람들 테레비 나와가지고
과학은 뭐 국경이 없지만은 과학자는 조국에 있습니다. 있다고 소리해서. 천박한 정치가 언어를 쓰고 있어요. 과학자라는 놈이. 나는 황우석이요. 이 논문, 그 사기, 그 탄론하기 훨씬 전부터, 테레비 나오는 그 순간부터 그게 가짜 백인 줄 알았습니다. 진짜 학자와 가짜 학자를 왜 내가 구별 못해요? 금방 보면 알지. 난 모르는 사람이 이상하더라고. 왜 몰라? 보면 아는데. 선생님 어떻게 아세요? 이러더라고. 아, 보면 모르냐, 내가. 그걸 설명을 해야 되나? 얼굴 보면 딱 아는데, 표정 보면 아는데, 저 새끼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는 거 왜 몰라? 그리고 국가에서 막, 그 노무현 정부도 참 어리석은 정부에서. 국가 원수에 준하는 경호원을 붙이고, 지원을 했잖아. 경호원이 막 따라다녔잖아. 그 항우석이라는 몸이 국보적인 존재니까, 혹시 따질까 봐서. 그래서 막 국민들 열광을 하고 말이야. 대한민국은 앞으로 항우석이 손에 달려있단 말이야. 100년 먹을 때 항우석이 손에서 나온다. 과학의 기초도 모르는 소리들이지. 진짜 과학은 먹고 사는 거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이놈의 이 대학이라는 거는 말이야. 이 고려대학으로부터 시작한 이 천박한 풍주 말이야. 나는 한국의 대학에 원하는 그 내가 정년하게 8년 전에 대학에서 나왔다니까 기분 나빠서. 천박한 풍조 돌아가는 거 어떻게 꼴보기 싫던지. 물론 선생님들 보고 나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나는 나와도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있고 먹고 살만 했기 때문에. 지금도 말이죠. 사실은 이 시국에 대학이 말이죠. 정말 중요한 발언을 해야 됩니다. 대학 총장들이 모이고 뭐 시국 선언들은 교수들이 했죠. 돌아가면서 고려대학도 했죠. 안 하면 안 되지. 근데 학생들도 뭐 동맹휴학을 하든지 조직. 왜냐하면 다 나는 이미 70이기 때문에 남은 인생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달려있단 말이야. 세월호 이게 저 그 사건 터지고 난 뒤 한겨레신문에서 나한테 뭐 특별 그 원고를 하나 써달라고 급히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하여간 주절주절 몇 마디 쓰고 나서 뭐 결론을 내야 되겠는데 결론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가 이렇게 이 나라가 더 개선될 여지가 없을 것 같아. 기득권자들 완강하게 자기들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고 그러지. 이 나라 소위 말하는 이 정치가들은 자 이해관계에 사로잡혀서 공공심을 잃은 지 이미 오래지. 세월호 사건 이 참사가 터진 직후에는 여당이고 정부 사람들이고 고개를 숙이고 뭐 사과합니다 싸웠지만은 그놈들이 상황이 조금만 달라지면은 금방 고개를 치켜들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듯이 파렴치한 소리를 할 게 너무나 뻔하고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 경험에 비춰본다면. 그래서 모처럼 글을 썼는데 결론을 어떻게 하지? 그래가지고 제가 결론을 그렇게 냈습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젊은이들에게 권하고 싶다. 이민을 가라고. 이민을 가라고 했으니 이민 갈 장소도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가능하다면 우루과이 같은 나라로 가라. 우루과이 같은 나라로. 네, 안녕하십니까. 기초교원장 장동철입니다. 추운 날씨에 이렇게 와주신 학생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유니버시티 플러스 특강에 오늘 이번 학기 아마 올해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오늘은 아주
센 분을 모셔봤습니다. 아, 여러분 녹색평론 잘 아시죠? 예, 아마 많이들 알고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우리 90년대 이후로 우리 사회에 환경운동의 어떤 이정표가 됐다고 할 수 있는 녹색평론을 쭉 이끌어오시고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렵게 녹색평론을 이끌어오시면서 여러 가지 환경운동에 좋은 영향을 주시고 계시는 지금은 그냥 편집인으로 불리시지만 저는 영남대학교 영문과에 계속 계셨기 때문에 김종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김 교수님은 원래 영문학 전공이신데도 불구하고 녹색평론에 그야말로 투신하신 이후로는 쭉 어떻게 보면 평론가의 길보다는 이 환경운동 쪽에 생명운동 쪽에 더 많이 헌신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저희가 이 교수님을 모신 것은 지금 여러분 잘 아다시피 바깥의 상황이 이렇게 될 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이번 학기에 공생 뭐 이런 쪽으로 다 함께 사는 길 뭐 이렇게 주제를 잡고 모시게 됐는데 뭐 지난번에 여기 오늘 오셨지만 김철 교수님 강의도 그렇고 오늘 강의도 그렇고 약간 시의하고 맞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이 광화문에 나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학교 안에서 우리 사회 미래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모색하고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참 잘됐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유니버스 플러스 특강이 올해 마지막이라는 하기에는 이 주제가 참 잘 선택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날씨도 춥고 또 선생님 나름대로 굉장히 바쁘신데 고대까지 왕님의 주선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선생님 저서는 뭐 여러분 잘 아시지만 뭐 역사관과 상상력, 뭐 간디의 물레, 비판적 상상력을 위하여 뭐 이런 책들이 나와 있고 최근까지도 계속 녹색평론이 활발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강의를 들으시고 난 뒤에 저서도 한번 보시면서 또 그 어떤 강의 주제를 같이 음미하는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보시다시피 성장시대의 종언과 민주주의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이제 제 얘기는 그만하고 오늘의 연사이신 김종철 교수님을 연단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제가 걱정한 것은 학점하고 관계 있는 강의가 아닌가 했는데 와서 여쭤보니까 학점하고 관계 없는 강의라고 그래서 굉장히 안심이 됩니다. 나는 뭐 학교에 있을 때도 그렇지만 요즘은 주로 바깥에서 일반 시민들 상대로 하는 뭐 강의라기보다도 그냥 잡담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별 준비도 없이 아마 오늘 강의도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재작년에 연세대학의 그 어떤 목사님이 부탁을 해서 오랜만에 제가 대학에 가서 학생들 앞에서 강의라기보다 그거는 특강 형식이었는데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큰 강당에 한 4, 500명이 들어와 있었는데 아마 채펄은 의무적이니까 생각이 없는 학생들이라도 다 들어와야 하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거의 전부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거나 잠을 자고 있더라고. 내 딴에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느라고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성질 같아서는 그냥 중간에 그만두고 나와버리면 딱 좋겠던데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나로서는 굉장히 행복하지 못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에서 부르면은
이제 안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별 부르는 데도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오늘 고려대학에서 불러주시니까 고려대학은 좀 다르겠지. 그리고 뭐 이 시간은 혹시 강제적으로 동원된 시간이 아닐까 하고 걱정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시간이 아니라 희망자들만 온 시간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가벼운 기분으로 강의를 할 수 있게 돼서 기분 좋습니다. 이 넓은 강당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셨네요. 저는 예전에 아주 조그만 대학에 다녔기 때문에 캠퍼스도 조그맣고 학교 규모도 작은 그런 대학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이 정도 모이면 우리는 뭐 대성황이라고 그랬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학점 이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그런 비난 아닌 비난을 모함을 받아왔는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그렇지 않네요. 굉장히 사실은 이게 굉장히 진지한 시간이 될 건데 여러분과 같은 분들을 만나서 아주 기분 좋습니다. 자, 시간도 없는데 이 정도로 하고 인사 말은 이 정도로 하고 오늘 성장시대의 조언과 민주주의라는 제목 밑에서 제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뭐 약간 워밍업을 하는 기분 속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주말에 열리는 촛불집회에 가급적 여러분들도 참가했으면 좋겠고 농업사회의 근본적인 차이가 뭡니까? 공업과 농업의 근본적인 차이가 농업은 주어진 자원을 반복적으로 이용해도 그것이 소멸되지가 않죠. 땅을 현명하게만 땅을 다룬다면은 천년 만년 갈 수 있어요. 동양사회가 그래왔지 않습니까? 근데 공업사회는 뭡니까? 지화 자원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지화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공업 활동입니다. 지화 자원이라는 게 뭡니까? 대표적인 게 석탄, 석유, 구리, 니켈, 뭐 이런 지화 자원들. 이것들은 한결같이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재생 불가능하죠. 재생 불가능. 한번 써버리면 끝이에요. 교토대학에 금속공학과 교수로 있던 서치다 다카시라는 일본의 저명한 교수가 있었는데 이분이 1970년대 석유 쇼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학교를 그만둬버렸어요. 교토대학은 고려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 일본에서 교수라는 건 대단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분이 아주 착실한 학자 생활을 하다 했는데 석유 파동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아차 하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아무 의식 없이 그냥 석유니 석탄이니 뭐 하여간 지화 자원에 관한 금속 관계 연구를 해왔는데 석유 파동이 일어나는 걸 보고 석유라는 게 한정된 자원이라는 걸 그때 의식이 탁 된 거예요. 재생 불가능한. 한 번 써버리면 그냥 소멸돼 버리는 거. 그리고 이 공업 활동이 활발하면 활발할수록 이 지하 자원은 계속해서 고갈되잖아요. 그리고 채울 수, 다른 대용품이 없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니까 갑자기 너무나 한심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공부라는 게 이게 뭐냐. 이 지속성이 하나도 없는 문명에 내가 한 부품이 돼가지고 봉사하고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깨끗이 학교를 그만둬버리고 시내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농마주의를 했다고 그래요. 교수가 시내 버려져 있는 깡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비닐 뭐 봉다리 이런 거요. 휴지
왜 이런 거 전부 다 재생불가능한 자원, 석유 자원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이게 그 상징적으로 이런 것들이 세상을 어지럽힌다 이거야. 그리고 그래가지고 조직한 게 쓰고 버리는 사회, 쓰고 버리는 시대를 생각하는 시민 모임. 이런 단체를 만들었어요. 일종의 환경단체죠. 지금 우리 생활이라는 게 모든 게 쓰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쓰고 버려버려요. 재생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뭐 쉽게 카페 가가지고 종이컵 써가지고 출시되고 싹 버리죠. 편하고 좋죠. 근데 그 원료가 다 뭡니까? 재생불가능한 석유예요. 재생불가능한 석유. 그 쓰고 버리면 쓰고 버리고. 이게 하루에 뭐 몇백만, 몇천만 개 그냥 그 비닐 제품이 그런 식으로 소모돼 버려져 버립니다. 이게 또 버려지면 이게 또 뭐 안전하게 이게 처리가 되나? 썩지도 않아요, 이런 물건들이. 그렇게 토양에 이게 뭐 처박을 때도 없고, 절치 곤란한 물건이 되는 거죠. 우리 가게 가서 물건 살 때마다 비닐 봉다리 그냥 예사로 뭐 그냥 주고받고 하잖아요. 예사로 주고받고. 나는 내 옷마다 요 비닐 봉다리 하나씩 들어갔다요. 가게에 가서 새 봉지 안 받으려고. 요번에 한 100번쯤 써줄 거예요. 대풀이해서. 이 짓이라도 해야 지금 내 마음이 편해. 재생 불가능한 자원을 이렇게 낭비하고 있는 문명이 있을 수가 없잖아. 이것도 안 되지, 사실은. 이것도 비닐 제품이니까. 그래도 나는 여기까지 한 100번 이상 쓰고 있어요. 내 바지 주머니마다 이게 다 있어요. 책방에 가도, 영풍문고 가도 내가 뭐 그 봉지 안 사고 여기 넣어서 책 사고 있고, 동네 빵집에 가도 여기도 빵 넣고 오고 뭐. 그렇게 삽니다. 우리가 뭐, 나도 맥주 좋아하지만은, 깡통 맥주, 캔 맥주, 그 깡통, 그 뭐 가지고 만듭니까? 알루미늄 가지고 만들잖아요? 알루미늄 원료가 뭐예요? 복귀사이트라는, 복귀사이트죠. 복귀사이트 어디서 많이 나옵니까? 인도네시아도 많이 있고, 저 남미, 아마존 유역에 많아요. 그러니까 복귀사이트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또 복귀사이트를 알루미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마존 강을 막고 수력발전을 일으키잖아요. 그래, 거대한, 방대한 숲이 그냥 매몰, 그냥 그 수몰되고, 거기 살고 있던 원주민들 다 그냥 뭐 뿌리 박혀가지고 그냥 난민이 돼버리고, 거기 살던 동물들은 미처 피하지 못하고 수몰돼가지고 죽어버리고. 이 짓을 지금 끊임없이 인류가 하고 있는 거야. 공원 문명이라는 이름 밑에서. 이분이 그런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한심한 거야. 수치다 작가시라는 양반이. 그래가지고 교수가 학교에 나와가지고 능마주의를 했다니까. 이 한국에도 몇 번 다녀가셨어요. 나도 한두 번 만나봤는데. 근데 지금은 뭐 그냥 그 유기농, 텃밭 기르고 유기농 그 이렇게 생협, 생활협동조합, 할머니들하고 뭐 같이 지내면서 맨날 뭐 공수에서 된장 만들고 자기 학교에서 뭐 금속공학과 교수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마음 편하고 행복하다. 훨씬 더 건강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한국에 뭐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널 보면 허름한 잠바 입고 이렇게 운동화 신고 이렇게 다닙니다. 우리 딸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아빠 그래도 그 잠바 일제야 이러더라고. 아, 지금 이게 조금 말이 엇나갔는데 이 호세 모이카 대통령이 있던 그 우루과이는 대통령이 이러니까 나라가 모든 게 합리적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말이 하나도 이 대통령이 라틴아메리카에서 최초로 합법화 시켰어요. 마리아나라는 것도 그게 담배보다 독성이 약한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나를 잘만 이용하면요 상당히 많은 그 난치병들이 이 치료가 되지는 않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특히 자폐증 같은 거는.
자폐증 같은 건 치료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자폐증은 주기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흡입해주면은 아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요. 하버드대 의대 교수가 쓴 책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불법화되어 있잖아요. 이 불법화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것이 합법화되면 손해볼 산업들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면 왜 불법화된 채로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국방비 다음으로 많은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GDP에서 차지하는 이 비중이 막대한 게 뭐예요? 보건관계 비용이잖아요. 보건관계 비용이라 하면 그 대부분은 제약회사가 차지하는 비용입니다. 돈이면. 제약회사들이 말이 하나가 합법화되는 게 좋겠어요? 자기들 약들이 다 쓸모없는 것이 되는데. 불확실한, 그나마도 불확실한 약들. 그러니까, 하여간 이게 다 정치적인 어떤 배후가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대통령이 마리아나를 합법화시켜가지고 이미 마리아나에 중독된 사람들은 국가가 치료해준다. 마리아나 경제라는 게 지하에서 떠도는 경제이기 때문에 지하 경제이기 때문에 국가 예산에 잡히지도 않아요. 이걸 국가 예산으로 그냥 양성화시키면 국가 예산이 되잖아요. 국가 예산 가지고 그 사람들 치료해주고 정말 마리아나를 사용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은 국가가 국영 마리아나 기업체를 운영하면서 양질의 마리아나를 공급해주면 된다. 얼마나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얼마나 합리적인 생각입니까? 뭐 특별히 영웅적인 그 지도자일 필요 없어요. 그냥 생각만 합리적으로 하는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정치가를 그냥 하늘의 별따기야. 왜 하늘의 별따기입니까? 한 사람이 머리가 티미해서요? IQ가 낮아서? 전부 다 뒤에 기업들이 이해관계에 묶여 있잖아요. 지금 정치라는 게. 그리고 우리가 합리적인 사회에 살려면은 우리 자신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신들이 부단하게 질문하고 부단하게 공부해가지고 파고 캐고 비판하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100만 명이 그냥 광화문에 나가가지고 소리 지르고 절규하고. 그래 우리 삶은 내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얼마나 용기 있고 지혜롭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그 이야기가 상당히 좀 이렇게 생각지 못하게 옆으로 번져버리는데 뭐 하여간 뭐 저 딴에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성장시대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고 결론을 내겠는데 성장시대는 이제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제가 그 쓴 이 글 여러분들 유인물로 받았는데 그게 뭐 제가 몇 가지 설명해 놨습니다만은 첫째는 공업시대가 이제 기울고 있다. 공업시대를 뒷받침하고 있던 이 화석연료들이 지금 고갈되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무서운 임박한 이 사태 때문에 마냥 지금처럼 그렇게 흥청망청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기후변화는 이게 너무나 이게 절박한 문제예요. 미국 대통령 된 트럼프 같은 미친놈은 기후변화 없다 이렇게 주장하지만은 트럼프가 재임하고 있는 4년 동안 아마 기후변화를 부정하고 계속해서 저런 식으로 간다면은 만일 간다면은 미국은 4년 후에 지구상에서 제3류 국가로 추락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 어느 나라 정치 지도자들도 어떤 현실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과감하게 지금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기후변화라는 무서운 현실이 닥치고 있다는 사실은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왜 빈번하게 기후변화 정상회담을 열겠습니까? 비용을 써가면서.
기후변화라는 게 천년 뒤에, 5천년 뒤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당장에 50년 안에, 30년 안에, 50년 안에, 100년 안에라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생애, 생존에 닥치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기후가 이상하게 지금 변조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건 여러분보다 좀 오래 사는 나는 절실히 느낍니다. 옛날에 우리 기후가 이렇지 않았어요. 자, 이걸 갖다가 기후변화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이 어떤 그 임계점을 넘었기 때문에 완전히 막을 수는 없는데 최악의 시나리오는 막자는 게 지금 현재의 온 세계의 과학자들과 양심적인 정치가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막자. 인류 문명이 어느 정도는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자. 예를 들어서 가이아 이론을 창시한 제임스 라브록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제임스 라브록은 지금 나이도 많지만은 할배지만은 굉장히 다급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2100년쯤 가면은 인류의 대부분은 몰살할 거다. 사람이 생존하려면요, 여러 가지 그 조건이 갖춰져야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생물학적인 조건이 구비되어야 됩니다. 생물이 살 수 있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온이에요, 기온. 이 지구에서 수많은 다양한 생물종이 이렇게 번창해온 이유는 뭡니까? 적절한 기온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적절한 기온. 기후와 기온. 그래서 이 사람은 화석연료를 지금 당장에 제로로 해야 된다. 화석연료 소비를. 지금 지하에 있는 그 이 석탄이나 석유는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 둔다. 더 이상 채굴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대신에 지금 현재 워낙 이게 그 이 유럽, 미국 뭐 하여간 이게 선진 산업 국가들에서 전기를 너무 많이 낭비해 오는 생활에 중독됐기 때문에 서서히 줄여나가는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로서 원자력 발전을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탈핵 내지는 원자력 발전소 반대 운동하는 사람들한테서 굉장히 공격을 받고 있는데요. 저도 물론 공격을 합니다. 원자력은 안 돼요. 원자력은 절대 안 됩니다. 뭐 그 이야기할 시간은 없고. 그러나 그렇게 주장하는 이 사람의 마음은 내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죽하면 오죽 절박하게 생각하면 저런 말을 하겠냐. 오죽하면.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석유 석탄을 기반으로 한 문명이 현대 문명이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석유 노름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 이 생활용품들, 뭐 시스템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 입고 있는 옷도 다 석유 제품이에요. 농담삼아 나는 시내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석유 제품들이 다 걸어가는구나. 이런. 책상이고 물건이고 전부 석유 아닌 게 없어요. 생수병 뭐 다 석유입니다. 그리고 석유가 지금은 몇 년 전에 비해서 석유값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지만 이거는 국제 정치적인 어떤 책략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지 석유는 지금 점차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고갈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 반드시 옵니다. 나는 10년 안에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유소에서 기름을 못 구해가지고 자동차를 멈추지 않을 상황이 온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지금은 농사조차도 사실은 다 기름으로 짓는 농사거든요. 비료, 화학비료 이런 거 다 석유 제품이잖아요. 그리고 트랙터를 뭐 가지고 움직입니까? 다 석유란 말이에요.
농약 이런 거 다 석유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석유가 막상 떨어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90년대 초에 북한에서 벌어졌던 상황이 여기서 벌어질 가능성이 있죠. 몇십만 명인지 몇백만 명인지 모르지만은 뭐 그쪽에서 밝혀지지가 않으니까 확실하지 않죠. 어쨌든 몇십만 명, 최소한 몇십만 명은 굶주려 죽었잖아. 식량이 모자라가지고. 왜냐면 소련에서 들어오던 원유가 끊어져버려, 석유가 끊어져버렸거든. 90년대 초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거의 헐값으로 들어오던, 거의 공짜다시피 들어오던 석유가 끊어지는 바람에 이북의 농사가 팍싹 주저앉았어요. 공장도 돌릴 수가 없고. 그리고 이북은 뭐 하여간 이게 남한보다 훨씬 빨리 일찍부터 농사도 기계화하고 산업화가 빨리 돼 있었거든.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지금은 뭐 하여간 그렇게 대량 아사 현상은 뭐 이제 더 이상은 없는 모양인데 그래도 뭐 식량이 상당히 모자란다 그래요. 근데 놀라운 이야기를 여기서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지금 남한의 식량 자급률은요 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석유를 썼기 때문에. 석유를 쓰고. 근데 북한의 식량 자급률은 65%가 넘어요. 65%가. 그 단순히 그 두 개만 가지고 비교하면은 이북이 남한보다 훨씬 더 지속 가능한 사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처음 듣죠? 내가 구라 까는 것 같죠?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그냥 공업 제품 이거 팔아먹어가지고 외학들이 와가지고 이걸 해외에서 식량을 사들여서 먹고 삽니다. 근데 이런 시스템, 이런 시스템이 언제까지 지속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스마트폰을 언제까지 해외 시장에서 팔아먹을 수 있느냐. 그 시장은 있느냐, 이 말이야. 그 시장이 존재하느냐, 이 말이야. 이건 물론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모든 점에서 항상 뭐 레디컬하죠.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입니다. 일본은 한 15% 정도밖에 안 돼요. 전체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는 한 80% 넘을걸요? 수출이 차지하는 비용이. 그런데 국제시장 상황이 순조롭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루아침에 완전히 쫄딱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국가 지도자들이,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는 지식인들과 정치가들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장래를 대비해서 우리 농업을 어떻게 살릴 것이며 이 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안전한 방법을 마련할 수 있을까? 안 해요? 근데 하여간 이 성장시대는 화석연료 문제 때문에도 더 이상 안 되고, 없어서도 안 돼. 왜냐하면 경제활동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말이죠. 화석연료 덕분이거든요. 화석연료 덕분. 안 되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여러 차례 이야기, 시장이 옛날처럼 그렇게 없습니다. 열릴 시장이 없습니다. 중국, 인도, 방대한, 이제 자기들도 산업화 했잖아요. 자기들도 산업화 했잖아요. 자기들도 막 수출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들도. 근데 이런 문제를 세계 각 지도자들이 현명하게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나갈 길을 모색하지 않으면요. 내 생각에는 전쟁이 일어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 지금은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3차 대전입니다. 3차 대전 일어나면 핵전쟁이에요. 결국 자살하자는 이야기죠. 근데 이 모든 문제를 누가 어떻게 결정하느냐? 결국 정치가 결정하거든요. 전쟁을 할까 말까? 이것도 정치가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가들이 섣불리 이런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깨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성장은 안 돼요. 성장이 안 돼야 마땅하고. 그러면 저성장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이냐. 혹은 탈성장. 성장, 포스트 그로스. 포스트 그로스 소사이어티 뭐 시대에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살아갈 거냐.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종래보다 경제활동이 줄어들고 규모도 작아지고. 석유 석탄을 막 흥청망청 쓸 때는 막 이런저런 뭐 일자리도 많아지고 뭐 자동차도 뭐 많이 자동차 생산 날라가면 생산 공장을 넓혀야 되고 뭐 노동자도 많이 고용해야 되고 그래서 소득을 얻어서 사람이 생활을 하고 소비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그런 패턴이 더 이상 확대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하지? 거기다가 요새는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는 인공지능이 무지무지하게 급속도로 발달돼가지고 요새는 앞으로 일자리는 대폭 없어질 거라 그러잖아요. 종래에는 그냥 단순한 생각에 로봇 같은 거 뭐 생기면은 단순 노동을 요하는 일거리들이 다 로봇으로 가고 대체되니까 이제 뭐 인간이 그냥 고역스러운 그냥 고통스럽기만 하고 즐겁지 않는 이런 쓸데없는 노동의 그 부담에서 해방되겠구나.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 지난 한 뭐 10년 동안 이 발달해 오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그동안 미들 클래스들, 중산 계급들이 갖고 있던 대부분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말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출판업자잖아요. 내가 책을 만드니까. 예전에는요, 책 한 권 만들려면은, 뭐, 교정 보고, 뭐, 이렇게, 뭐, 편집자도 필요하고, 여러 손이 많이 필요했어요. 책 한 권 만들려면 약, 너댓 명의 그, 이 직원이 한 달 정도 붙어 있어야 책이 한 권 나올까 말까 하는데, 지금은요, 사람 필요 없어요. 컴퓨터가 좋아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1인 출판사가 많잖아요. 사장이 편집자고 직원이고 영업사원도 하고 다른 사람 손을 빌 필요가 없어. 그러면 그 많던 그 출판사 직원들은 지금 어디 가서 일을 하면서 밥을 벌어먹느냐 궁금하지 않아요? 그리고 IMF 그 외환위기 이전에는 각 기업체마다 막 상당한 그냥 조그만 중소기업에도 각 회사에 홍보실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조그만 잡지들이 다 나왔습니다. 홍보 잡지가. 그게는 꼭 그 회사의 제품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제법 우리나라 문필가들의 좋은 글도 실리고 막 그랬어요. 그 친구들이 노세평론을 한동안 많이 소개시켜주가지고 우리 독자도 많이 불어났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면 IMF 외환위기 이후에는 대기업 몇 군데 놔두고는 거의 대부분의 기업의 그 홍보 책자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럼 그동안 그 홍보 책자를 편집하고 제작하면서 살던 그 직원들은 어디 갔느냐. 출판계나 그런 쪽에 일하는 사람은 대개 대학의 문과계 출신들이죠. 대학의 인문계 출신들입니다. 대학의 인문계 출신들, 나 이공계는 뭐 사실은 잘 모르니까 인문계 출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뭐, 대학에 남아서 연구자가 되거나, 뭐, 선생이 되거나, 중고등학교, 뭐,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뭐, 교사가 되거나, 출판사 직원이 되거나, 문과계, 뭐, 하여간 이런 것들이. 출판사 직원 같은 거 굉장히 좋은 직업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번역하고 통역하는 거, 이런 것도 참 좋은 직업이에요. 사람으로서 난 번역과 통역과 참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 일련의 일들이 땅거리에 없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나보다 컴퓨터 훨씬 더 도사들일 테니까 설명할 필요 없지만 구글 자동 번역기만 해도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앞으로 조금만 더 가면 사실 번역자, 통역자 필요 없어요. 나는 가끔 그 이 라틴 아메리카 쪽에 그 이 자료가 궁금해가지고 들여다봐야 될 필요 때문에 뭐 대 영어로 된 걸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스페인어로 된 걸 봐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스페인어를 배우지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 사람 보고 스페인어 공부하라고 막 내가 권해가지고 그 양반이 한 1년 공부해가지고 이제 내가 부탁하는 번역도 해주긴 하는데 그래도 내가 직접 보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걸 구글 번역기를 가지고 한 2, 3년 전에 돌리면 좀 상당히 불충분했어요. 어떤 경우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고 그랬는데 이제는요 영어를 스페인어로 돌리면 정확하진 않지만은 거의 80%는 이해가 가능해요. 그리고 일본만 일본의 신문 기사나 일본 논설 같은 거 있잖아요. 소설 같은 건 아직은 안 되지만은 문학 작품은 아직 안 되지만은 그런 거는 한국어로 이렇게 전환하면 90% 돼요. 정확도가. 정말 놀랍지 않아요? 그럼 앞으로 번역가는 필요가 없어. 한편으로는 굉장히 편리한 세상에 오나 싶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통탄스러워요. 인간이 어떻게 그 번역 같은 인류 문화사라는 건 번역의 역사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이제 인간이 직접 하지 않고 기계가 한다 하는 세상에 온다 이 말. 이러면 인간의 문화라는 게 어떻게 될까? 상상이 안 돼요. 그리고 보다 더 그 직접적으로 이 다급한 문제는 뭐냐면은 대학 출신자들이 대학 졸업생들이 어디 가서 일하지? 여러분들 뭐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사실 내가 다는 큰데 장담하건데 졸업해서 취직할 데 없을걸요? 지금 우리 집에도 나이가 마흔이 넘은 아들이 일자리가 없어요. 대학은 뭐 다 박사까지 했는데 박사 과정도 마쳤는데 그것도 일본에서 일본 유학하면서 일본 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해요. 나보다 더 잘해요. 나는 일본 말은 전혀 뭐 그런 일지만은 말은 못하는데 지난번에 일본 사람도 왔을 때도 그놈 데리고 통역을 시켰는데 일본 사람들이 뭐 감탄하더라고. 자기들보다 일본 말 더 잘한대. 그런데 취직 자리가 없어요. 앞으로 세월이 갈수록 더 없어요. 나이도 많아지고. 내가 보면 더 답답해 죽겠어. 어떻게 하지? 나는 세상을 읽는 게 안단 말이야. 무식한 부모 같으면 이 새끼 취직 못한다고 구박하겠지만은 나는 세상을 아니까 내 자식을 뭐 그 야단칠 수도 없고 비난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개인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 일단 뭐 잠정적으로 내가 지금 아직 뭐 그런 활동하고 돈을 벌고 있으니까 그냥 내 살아 있는 동안에는 같이 쓰면 되죠. 그러면 뭐 굶어 죽진 않아요. 그런 사실은 뭐 아는지 뭐 내가 오래 살아라고 그런지 모르지만 막 열심히 비타민 같은 건 난 자주 그래요. 그런데 이게 점점 이 현상이 심화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실리콘밸리에 그 있는 과학기술자들이 어떤 다른 부류보다도 기본소득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그러잖아요. 들어보셨죠? 기본소득. 전 사회 전 구성원들에게 아무 자격을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이 돈을 잘 버느냐 못 버느냐 소득이 얼마냐 그런 거 참 묻지 않고 부자나 가난명이나 아무 묻지 않고 무조건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기간마다 국가가 현금으로 생활보조금을 주는 제도. 그리고 지난 6월 달에 서울시에서 국민투표 붙이는 거 여러분 뉴스를 봤죠. 일단은 부결됐죠. 근데 그 서유세에서 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주자고 국민투표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투표 후에 오히려 자기들이 놀랬다고 그래요. 25% 정도의 지지를 받았어요. 4분지 1. 놀랍지 않아요? 따지 아무것도 안 돼. 노동을 한 대가도 아니고 뭐 무조건 그냥 주는 거야. 이게 기본소득이에요. 베이식 인컴이라는 거예요. 역사는 오래됐습니다. 이 발상이. 근데 아직까지 국가적으로 실행하는 나라는 없는데 서울시가 이걸 이 제도를 도입하자 국민투표에 붙였다는 것도 놀랍고 그런데 대바람이 첫
투표에서 국민의 4분의 1 정도가 지지를 했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놀랬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난 그보다 훨씬 낮은 지지표가 나올 줄 알았는데 4분의 1이나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 후에 다시 이것을 국민투표에 해부할 겁니다. 그럼 그 통과되면 서울에서는 아마 최초로 국가 단위로 전 국민에게 매월 기본소득을 100만 원 내지 150만 원 주는 나라가 될 거라. 아무 노동도 안 했는데. 그리고 가난한 사람, 그 재벌 뭐 불문에 붙이고. 정말 넌센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나도 처음에 들을 때는 굉장히 넌센스더라고. 그리고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나도 이제 운동하기 시작했는데 내 설명을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돌리고 말도 안 된다 하더만 지금은 상황이 싹 달라졌어요. 우리나라에도 기본소득 이야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돌고 있잖아요. 기본소득. 왜 상황이 달라지냐 하면 앞으로 일자리 없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한국에서는 지난번에 이세돌이와 알파고가 대결하는 걸 보고는 바둑과 같은 복잡한 정신력이 필요한 그 활동도 이제는 로봇이 다 한단 말이야. 인간은 좀 더 인위인간이 될 가능성이 커졌어. 인간이 필요 없는 세상이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죽을 수는 없잖아. 인간이 사라져 줄 수는 없잖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이 이상한 그 말하자면 그 새로운 기회를 갖다가 거기서 우리가 좌절하고 물러날 게 아니라 이것을 창조적인 어떤 전기로 삼아야 된단 말이야. 그동안 인간이 쓸데없이 고통스럽게 묶여있던 노동에서 해방되어서 정말 인간다운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노동에서 활동으로, 노동하는 세상에서 활동하는 세상으로. 예를 들어서 아주 비근한 년은 예술가들처럼 산다 이 말이야. 예술가들은 고통스러운 노동한다면서 하는 기분으로 예술 활동을 하는 게 아니죠. 창조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밤을 새워도 즐겁고 자기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은 물론 더 많은 소득을 얻고 싶은 사람은 종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직장 생활을 그대로 하고 그러나 좀 창조적인 활동하면서 인생을 보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있는 정도 최소한의 생활만 유지될 수 있는 수준의 돈을 평생 받을 수 있다면은 진짜 자기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지 않겠어요? 나 같으면 그러겠어요. 나 같으면. 돈 좀 많고 그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냥 최소한의 생활이 있고 지 하고 싶은 활동하면서 사는 게 최고입니다. 남보란 듯이 뭐 거창한 대골 같은 집에 살고 빛깔 반칙한 자동차 내 눈에는 그 다 촌놈 나는 바보 옷이다라고 광고하는 거야. 아까 이게 호세 무이카 대통령 우루과이 대통령은 어떤 공식 수상에도 넥타이 같은 거 안 매요. 그 황급조각까지 왜 모가지 둥둥 뚫는 매너 이랍니다. 이 사람이 제일 싫어한다는 게 붉은 카펫. 그냥 뭐 하여튼 권력자들 높은 사람들 붉은 카펫 밟아야 뭐 기분이 나는지 그런지 유치한 짓들 하잖아요. 웃기는 짓. 공화주의자는 공화국의 지도자는 그 국민의 평균적인 생활 정도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자기 대통령 재임 중에도 대통령 궁에서 살지 않고, 그 집이 너무 크다고. 시내 노숙자들에게 자라고 그 집 내주고, 자기 부부는 시내에서 떨어진 외곽에 오두막에서 살았습니다. 출퇴근은 자기 손으로 운전하면서 다니고. 이게 공화주의자다, 이거지. 얼마나 멋있습니까? 너무 멋져. 그런 사람의 인생 자체가 예술품이잖아요. 우리 하나하나가 그냥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 하나하나의 인생을 예술적으로 살아야 되잖아. 그렇게 본다면 기본소득이
자기가 원하는 바, 선택한 바 방식대로 인간적인 활동을 하면서 창조적으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죠. 요건데 앞으로 기본소득만 가지고 살자는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직업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종래와 같은 경제 성장도 안 되는 시대에 인간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은 그중에 지금 핵심적으로 떠오르는 하나의 테마가 기본소득이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기본소득이 우리나라에서 도입한다면은 농민 기본소득부터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시차를 두고 한 10년 동안 우선 농민들부터 농민과 시골에 사는 사람들부터 기본소득을 먼저 실시하고 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가 수도권에 완전히 과밀하게 집중되어 있고 모든 것이 그냥 서울 중심이잖아요. 이게 안 됩니다. 안 그래도 좁은 땅이에요. 이 분산돼서 그리고 권력도 지방에 많이 가야 됩니다.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민주적인 사회가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건강하고 합리적인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농촌 사람들이 시골 사람들이 다 수도권으로 몰려오느냐. 경제가 완전히 파산 피폐되어 있거든. 쌀값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는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농민들이 목소리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그러면 결국 농민 경제가 피폐하기 때문에 결국 농촌이 다 죽고 우리나라 지방이 다 죽은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따지면. 그 지방을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과 농민을 살리고 농업을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농민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수도권의 건달들이 여기서 할 일도 없는데 우리 아들을 비롯해서 지방으로 내려가고 있죠. 농민들이 한 달에 최소한 100만 정도 생긴다면요. 농민들은 굉장히 행복하죠. 그리고 그러면 농약 같은 거 몸에 해로운 농사를 하질 않습니다. 건강한 농사 농법을 하겠죠. 그리고 여유가 있으니까 농촌 시장에서 돈을 쓰겠죠. 그러면 농시장도 살아나고 소비가 살아나면은 사라졌던 병원도 돌아오고 폐교됐던 학교도 돌아오고 시골에 신문사도 생기고 출판사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 복잡한 서울에서 재미도 없이 살겠습니까? 시골에 가서 사람들 정답게, 다정하게, 공동체가 뭐라는 것을 실감하면서 살고 싶겠죠. 극장도 생기고 말이죠. 응? 그렇게 되면은 이 사회가 훨씬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고, 분권적인 사회가 될 수 있고, 민주적인 사회가 될 수 있어요. 하여간 그건 제 아이디어입니다. 앞으로 그런 운동을 계속 제가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좀 지지하고 찬성해 주면 고맙겠고 그런데 지금까지 말한 이런 것들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 길은요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지역에서 풀뿌리에서 지역에서 우리가 석유라든지 화석연료에 살 수 있는 대로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이고 작업적인 생활 방식을 사람들끼리 협동해서 만드는 거 이게 난 최고라고 봐요. 여러분은 학생들이니까 뭐 별로 실감이 안 되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뭐 우리 주변에 옛날보다는 훨씬 생활협동조합 운동 같은 것도 활발하게 벌어져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이 말은 주민자치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데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들여다보면은 유익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아까 기본소득 이야기를 꺼냈는데 기본소득이니 이런 것들이 결국은 출구예요. 그리고 추구인데, 자, 이런 것은 농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준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전체 그 이 국민들에게 전부 다 기본소득을 실시한다. 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결국은 누가 어디서 결정합니까? 국회에서 결정해야 되잖아. 우리가 뭐 여기서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국회에서 결정하려고 하면 국회가 지금의 국회가 이런 걸 결정해 주겠습니까? 합의를 보겠습니까? 뒤에 재벌 기업들이 다 조종하고 있는데 지금 정치인 우리가 1인 1표를 다 가지고 있고 뭐 선거 보통 선거권제를 뭐 갖고 있고 뭐 정치적인 평등하다 샀지만 실제로는 경제적인 막강한 힘을 가진 세력들이 다 정치를 좌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철저한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이런 출구를 우리가 마련할 수가 있어요.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지금으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지금 사실 민주주의를 좀 더 설명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버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아쉬운 사람은 녹색평론 찾아서 좀 들여다보면 될고 아니면 뭐 여러분끼리도 토론하고 고려대학에도 녹색평론 학생 독자 모임 뭐 이런 거 있으면 정말 좋겠네. 아, 그런 있는 대학이 있어요. 자,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예, 선생님 명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청중들 중에서 질문하실 분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네. 아, 네. 저는 경영학과 13학번 윤채영입니다. 그 먼저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 질문은 그 아까 이제 산업화 시대의 석유 자원에 의존하지 않는 농업에 대해서 얘기하셨었는데 저는 그거에 있어서 좀 현실 가능성에 있어서 좀 궁금함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제 생각에는 현재 그 뭐 조선시대에서도 그랬고 실록에 보면은 2, 3년마다 한 번에 기근이 들 정도로 농업의 생산성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좋지 않았던 게 사실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현대로 넘어오면서 식량이 되게 풍부해질 수 있었던 거에는 어떤 비료에 대한 개발인데 비료의 개발도 결국에는 전기를 많이 소모하게 되고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농기구에 있어서도 첨단 기구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트랙터나 아니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비행기나 이런 걸로 한 번에 대형 농업을 하는 식으로 생산성을 향상시켰는데 만약에 석유 자원을 이용하지 않는 농업을 하게 된다면 비료나 아니면은 농기구에 대해서 상당 부분 제한이 있을 텐데 현실적으로 그 생산성 측면에서 좀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간단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비현실적이죠. 지속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 점부터 확실히 해둡시다.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언제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옛날 뭐 조선시대 이야기를 했는데 조선시대로 돌아갈 수도 없죠. 그동안 여러 가지 농법이라든지 뭐 사회가 달라졌고 기술도 많이 달라졌고 중요한 것은 이 지금 말하는 그 자연 에너지 어떤 사람들은 자연 에너지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재생 가능 에너지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화석 연료 기반의 전력 생산 시스템에서 이제 재생 가능 에너지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예를 들어 덴마크의 예를 제가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덴마크의 영토가 이렇다 하면요. 이게 1980년대 지도고 이게 2010년의 지도인데 이 무렵에 덴마크는 굵직굵직한 발전소가 열 몇 개 있었어요. 이 전부 다 이 석탄 석유로 떼는 발전소였어요. 열 몇 개가 있었는데 2010년에 덴마크는요. 덴마크가 왜 선진국이고 합리적인 사회고 건강한 사회라고 우리가 생각하느냐 하면은 2010년에는 이 굵직굵직한 큰 이 화력 발전소들이 다 덴마크는 원자력 발전소는 아예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초에 국가적으로 굉장히 이 논쟁이 있었는데 할 거냐 말 거냐 안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종래에 있던 큰 발전소는 전부 다 화력 발전소였어요. 열 몇 개. 인구가 뭐 우리보다 한 600만 정도 되니까. 그런데 2010년에 이 사람들의 에너지 시스템, 전력 생산 시스템 지도를 보면은 이 점들이 조밀하게 전국 각지에 다 분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규모 재생 가능 전력 시스템으로 대체됐다는 거예요.
덴마크는 풍력 발전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로서 유명하죠. 풍력뿐만 아니라 뭐 아주 소규모 시골 농가 한 뭐 서너 그 가구가 모여가지고 뭔가 퇴비 뭐 이런 거 발효시켜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열로서 뭐 자기들 쓰는 전력을 생산한다든지 그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하여간 뭐 이 옛날에 조선시대 뭐 그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기술적인 그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사회가 그러니까 권력도 완전히 민주적으로 분산되는 것이죠. 전력 생산 시스템이 집중화되면 역시 정치 권력도 집중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회로 결국 가자는 얘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이런 사회가. 전기도 자급하고 덴마크도 기본적으로 농사국가잖아요. 그거 아시죠? 기본적으로 농사와 교육의 국가입니다. 교육의 힘으로 그 농민들의 그 협동조합의 운동의 힘으로 지금 이렇게 아주 합리적인 사회가 됐잖아요. 결국은 내가 생각하는 모델은 이런 겁니다. 그 조선시대에 있는 거 쓸데없는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또 다른 예, 예. 저기 계시네요. 아, 정치 외교학과 박정현이라고 합니다. 그 강연 잘 들었고 저도 이제 취재에 공감하는 바인데 그렇다면 이제 제일 이제 아, 저는 이제 기본 소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제 기본 소득 하면은 이제 지금 딱 이제 떠오르는 건 이제 마르크스가 떠오르고 이제 공산주의 사회가 떠오르는데 지금 말씀 이제 너무 시간이 길어져서 그 미싱돼 있는 그런 링크를 말씀 못 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그런 기본 소득을 제공하게 되면은 공산주의에서 실험해서 무너졌던 그런 뭐 인센티브 그런 것들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지금 어느 정도 논의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스위스 국민 투표 시에도 스위스 정치가들이 기본소득 베이식 인컴인데 기본소득이라는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그 기존의 그 대부분의 그 시민들과 정치가들이 반대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그예요. 노동의 인센티브가 없어지지 않느냐. 어? 노동을 하게 만드는 인센티브가 없어져가지고 국민들이 노동을 하겠느냐. 우리 얼핏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노동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진짜 필요한 물건을 누가 만들고 농사 누가 짓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재미나는 현상을 뭐냐 하면은 이 국민소득, 아, 저 국민투표에 붙인 이 스위스의 운동가들이 그런 말하자면 반론을 다 예견하고 실험을 했어요. 그게 지금 그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가서 보면 있습니다. 아, 그 지나가는 행인들을 붙들고 한 5분 내지 10분 동안 기본 소득에 대해서 기초적인 설명을 하고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에 말도 안 돼. 이러고 아, 그 참 그럼 좋겠네.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 반응들 가운데서 거의 대부분이 노동은 누가 할 건데 이 인센티브가 없어진다. 이런 반응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질문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일을 안 할 거라고 다들 주장한다는 거지. 기본 소득을 받으면. 그러면 이제 이게 저 다시 재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할래? 다른 사람들 걱정 말고 당신은 어떻게 기본소득을 받으면은 당신은 지금 있는 직장을 때려치울래? 계속할래? 아 나는 물론 계속하지 하는 대답이 90%. 그러니까 사람들이 타인을 철저히 불신합니다. 자기는 계속하겠대요. 여러분도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모르긴 몰라도 80 내지 90% 나는 계속 할 거라고 대답 나올 거예요. 나는 계속 할 거라고. 어지간한 직장 가진 사람들은. 아주 형편없는 직장 가진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리고 아까 이제 마크스 뭐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마크스는, 마크스주의, 마크스는 모르겠습니다만, 마크스는 워낙 위인이니까 모르겠는데 하여간 마크스주의 밑에서 마크스주의 철학과 마크스주의 노동관 밑에서 작업하거나 이 그 공부하는 이 지식인들은 기본소득을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지금 실제로 독일에서도
지금 기본소득 이제 동네 정치적으로 좌우 경계를 넘어선 거예요. 독일에서도 사실은 기독교 민주당 사람들도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사민당 쪽 사람들도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온건하게 그 전체적으로 찬성하는 그룹은 녹색당 정도예요. 녹색당은 어느 나라든지 다 대폭적으로 지지합니다. 핀란드도 그렇고 뭐 다른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오히려 독일 같은 데에서는 기본소득을 제일 반대하는 그룹이요 기존의 노조들입니다. 독일의 금속노조, 화학노조 이런 게 크잖아요. 역사도 깊고 이 덩치가 크잖아요. 이 친구들이 반대합니다. 우리나라도요 일부 조합원들 빼고는 민주노총이 대체로 이걸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은 대개 정규직들이 노동조합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기본소득 제도가 도입되면 자기들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좌우를 넘는, 이제 좌우의 그 분류를 넘는다는 게 난 너무 재미있어요. 근데 그리고 어디까지나 노동과 생산이 중요하지 뭐 이거는 택도 아니다 이렇게 주장해요. 근데 사실은요 이 한 노동자라는 게 공장에서는 사업장에서는 노동자고 생산자지만은 여기서 받은 봉급을 이제 그 임금을 받아가지고 생활을 하려면 소비자가 되잖아요. 그죠? 소비자고 시민이잖아요. 전통적인 소위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 노동과 생산 측면에 집중을 해서 사회를 분석하고 프로그램을 짰죠. 그런데 기본소득은 오히려 소비와 시민으로서의 입장에 서서 사회를 다시 형성하자, 구조화하자 이런 입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내가 보기에는 정통적으로 이렇게 사회주의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마르크스주의 입각해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별로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예외적인 몇 사람들은 있습니다만. 돌아가신 누구의 김수영 교수 같은 분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기본소득을 자기는 지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문을 하나 쓰고 좀 돌아가셨으면 좋았을 건데. 근데 기본소득도 이제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내 설명을 오늘 못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것도요, 결국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지금 알래스카는 하고 있거든요. 알래스카는 미국 전체는 아니잖아요. 알래스카는 이제 주란 말이에요. 주라니까 미국엔 한 주가 자기 나름의 그 자율성이 있잖아요. 연방국가니까. 근데 알래스카 국토로 보면은 뭐 어지간한 나라가 몇 배나 되는 큰 국토를 가지고 있지만 인구는 작아요. 한 60만 명 된다 하던가. 한 50, 모르겠는데, 알래스카는 80년대부터요, 전 주민에게 1년에 딱 한 번, 기본소득을 줍니다. 기본소득이란 말은 안 해요. 알래스카 연구기금이라 해가지고, 알래스카 퍼머넌트 펀드라 해가지고 주는데, 재원이 뭐냐면, 알래스카의 80년대 초에, 알래스카 주에 석유 유전이 하나 새로 개발됐어요. 그때 알래스카 주지사가 공화당 의원이었다고 그러던데, 아, 그 주지사가 사람이 꽤 괜찮았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주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그 주사가 발의해가지고, 지사가 발의해가지고, 이거는 석유회사들 재미보게 하지 말자. 요거는 알래스카 땅에서 나온 자원이기 때문에 이거 여기서 생기는 이익은 알래스카 주민들 전체가 고르게 나누어야 된다. 얼마나 합리적인 생각입니까? 나누어야 된다. 우리 예를 들어서 한국이나 미국에서 이런 거 생기면 결국은 석유 재벌들이 그걸 독점해 버리거든요. 교묘한 논리를 가지고 결국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알래스카의 공유 자산이니까 알래스카 사람들이 공유해야 된다. 무차별적으로 그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석유 판매 이익은 이제 1년에 뭐 얼마, 어떤 때는 가격이 셀 때는 뭐 비싸다가 어떤 때는 헐값이 되다가 하잖아요. 부침은 있지만은
어떤 데는 1년에 1,000달러 정도, 어떤 데는 뭐 경기가 좋을 때는 한 3,000달러 정도를 주민 전체에게 주는 거예요. 어린애부터 노인까지 다 무조건적으로. 근데 알래스카는 인구가요, 이 사람들이 그 다른 미국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알래스카는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평균 가구당 평균 가족이 5인 가족이라고 그래요. 5인 가족. 그럼 5명이 예를 들어서 1,000달러를 1인당 받아도 5,000달러를 1년에 받는 거예요. 작게 받아도. 5,000달러면 얼마입니까? 우리 돈으로 한 600만원, 700만원 되잖아요? 그럼 1인당 한 달에 한 50만원 정도 받는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어? 그러면 5인 가족이면 뭐 한 200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5인 가족 뭐 어린애하고 이렇게 또 뭐 집에 텃밭 있고 이러면 그것만 가지고도 생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벌써 수십 년 하고 있는, 80년대부터 하고 있으니까. 말없이. 그 알래스카 연구기금이라는 데 대해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연구한 학자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학자가 지난 여름에 한국에도 다녀갔어요. 와이드 퀴스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그 논리에 의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알래스카는 석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수입으로서 나누어 가질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 석유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그냥 우연적인 이야기지 석유가 중요하지 않다. 어떤 나라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공유 재산이라는 건 반드시 있다. 나누어 가지지 못할 공유 재산을 갖고 있지 않은 나라는 이 세상에 하나라도 없다. 나눈다는 게 중요하다. 핵심은 부자들이 특권적으로 권력자들이 특권적으로 많이 가지고 가난한 자들은 그냥 뭐 주지 않고 없이 살고 하는 게 그런 불평등의 문제지. 결국은 고르게 나누면 다 나름대로 최소한의 인간적인 위험을 갖추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공유 재산을 갖지 않은 나라는 이 세상에 없다는 거야. 아프리카 아무리 가난한 나라도 다 있다는 거야. 문제는 아프리카에 그 비참하게 사는 건 그 권력자들, 그 지배층들이 탐욕스럽게 재산을 독차지해서 그렇지 다 있다는 거야. 예, 다 있어요. 근데 공유 재산이라는 게 꼭 석유나 이런 부동산일 필요가 없습니다. 토지나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학교 은행 뭐 병원 이런 거 다 우리 공유 자산이에요. 내가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IMF 이후에 우리나라 은행들이 전부 다 민영화 돼가지고 전부 다 그 은행 운영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익은 전부 다 주주들, 민간 주주들에게 주머니로 다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답답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학자들도 없고 지식인들도 없어요. 아까 저기 경영학과 학생도 있었는데 없어요. 옛날에 박정희 때 그 관치금 대통령 마음대로 하던 그게 아마 질려서 다 민영화해야 되는데 찬성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것은 국가의 화폐의 유통에 관계되기 때문에 이건 공동체의 공동체선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갖다가 공유해야 된단 말이야. 제가 그 유인물에서 그 쭉 설명을 했지만 이게 어제 내일 신문이라는 게 있죠. 내일 신문이 있어요. 석간. 여러분 이런 거 안 보죠? 이게 참 좋은 신문이거든요. 내가 이 광고할 필요도 없는데 노세평론이나 해야지 왜 내가 이런 선진을 하나. 어제 석간인데 이게 번역한 건 기사인데 기자가 나 얼마나 놀랐는지 평소에 내가 주장하는 거 이거 따라 나왔어요. 미국 사람이 쓴 글인데 미국의 노스다코타라는 주가 있잖아요. 미국의 노스다코타 주의 주립은행은요, 주립은행입니다. 그리고 노스다코타의 관청이고 학교고 뭐, 그 검전 출납 이런 모든 것은 그 주립은행을 통하게 돼 있고, 공무원 월급 주는 걸 했는데 뭐 하여간 그렇기 때문에 그 주립은행의 운영을 통해서 생겨나는 이익은요, 사립은행, 민간은행들처럼 주주들 포켓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노스다코타 주의 주 예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공익을 위해서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나라는 고약해서 중앙은행부터 민간은행이거든요. 그 사실 아세요? 부분준비제도이사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미국 중앙은행이 부분 준비 제도 이사회의 주주들은 누구예요? 시티은행, 록펠러, 골드만삭스 이런 대그룹들입니다. 이런 사람 미국은 중앙은행, 우리는 중앙은행 그럼 국가기관인 그 집 생각되죠. 실제로 세립은행이에요. 거기는 정부도 건드리지 못해요. 국회에서 조사도 못해요. 그 은행은 장부도 아무도 볼 수도 없어요. 완전 비밀에 쌓여 있어요. 그리고 뭐 시티은행 이런 게 다 사립은행이잖아. 그 은행이라는 게 뭐 사실 뭐 은행 뭐 생겼다고 하면 그건 묵무전 화수분이거든요. 은행이 뭐 옛날처럼 무슨 뭐 산업활동을 지원하고 돕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은행이 온갖 투기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2008년에 월스트리트 금융 파산 사태라는 게 발생했는데 아직도 반성 안 하고 그따구 짓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은행에, 은행도 나는 그러니까 이게 이 신문이 뭐냐 하면은 미국에서 지금 모든 은행들을 갖다가 은행들을 퍼블릭 뱅크로 만들자라는 운동을 지금 하는 사람들이 꽤 생겨났거든요. 2008년 이후에. 은행 때문에 결국 뭐 하루아침에 그냥 중산층이 집을 뺏기고 그리에 내려앉고 이런 뭐 사태를 보면서 가만히 지는지를 보니까 결국 은행 문제란 말이야. 은행을 공유해야 된다. 공용화해야 된다. 노스 다코다 주립은행처럼 가야 된다. 퍼블릭 뱅크 운동을 하는 대표적인 운동가가 앨런 브라운이라는 변호사인데 이 변호사가 이런 주장을 지금 뭐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최근에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것을 보고 트럼프에게 공개 편지를 썼어요. 미국의 은행을 이렇게 만들면 미국은 부채 문제도 해결되고 미국이 경제적으로 견실한 국가가 될 수 있다라는 편지를 공개 편지를 썼는데 이것을 내일 신문의 기자가 번역해서 실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뜬금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일 중요한 이것도 공유 재산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공유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석유가 없는 대신에 이런 걸 공유. 은행뿐만 아닙니다. 은행뿐만 아니에요. 공유 재산 많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노세편은 지금 기본소득과 사상가들이라는 그래서 계속 연재를 하고 있는데 18세기 뭐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부터 쭉 지금 기본소득 제도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철학자들, 사상가들이 어떤 배경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갖게 됐는가를 설명하는 그런 시리즈를 지금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가 깊어요. 옛날부터 결국은 뭐냐 하면은 옛날에 이 자본주의라는 게 뭡니까? 민중들이 공짜로 누리던 공유 재산들을 유력자들이 힘 있는 놈들이 강탈해 간 역사잖아요. 강탈해서 자기 사유화한 역사잖아요. 그걸 대표적인 게 앵클로저 운동 같은 거 아니에요. 그걸 왜 운동이라고 이름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앵클로저 같은 거. 대표적인 게 그죠? 그런데 그런 현상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IMF 이후에 우리나라 은행들 그 주주들에게 지금 국민 말이 국민은행이지 그 주주들 다 외국인들이에요. 외국인들이 그 외국인들 그건 뭐 평범한 그냥 건강한 그런 시민들도 아닙니다. 투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외국 그 투기 기업들, 투자 기업들, 투기 기업들, 투기꾼들 이 다 대주주예요. 그리고 우리가 빼빠지게 여기서 노력해가지고 은행 활용해봤자 거기서 생기는 수익은 다 그놈들이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런 놈들이 뭐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 합니까? 맨날 이게 경제 질서를 교란시키고 어지럽혀가지고 그 틈을 타서 그냥 착복해가지고 도망가고 있다고 짓을 하고 있지.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그런 것을 제어할 수 있는 정치적인 힘을 갖고 있어 가져야 된다는 거죠. 답변이 되었습니까? 선생님, 저도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짤막하게 그 1차 아까 산업에 예, 저희가 식량 자급률이 이제 25%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성장 시대가 종원이 됐다 그러면은 하나의 그 내실 성장이라든지 뭐 이런 측면에서 그 1차 산업을 이를테면 뭐 무기농, 저 유기농이라든지 미생물, 친환경 뭐 이런 산업 또 종자 산업을 아, 적극적으로 펼쳐서 그런 것들을 예. 그래서 내실 성장을 높여가면서 그 식량 자급률을 높
그 올리는 것도 하나의 이제 또 다른 성장 축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협동조합으로 해서 그냥 그 사람들끼리 그냥 자급자족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걸 조금 더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하나의 그 말하자면 고부가 같이 산업 왜 토양을 일으켜 세우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 농업 기술을 그 발전시키고 뭐 고부가 가치라 할까 뭐 하여간 그렇게 작업이 필요하겠죠. 근데 저는 예를 들어 GMO 같은 걸 그런 범죄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자연 질서를 교란시키는 거예요. 우리 근본적으로 보존해야 그걸 보존하고 그, 뭐, 하여간, 대원칙은 그겁니다. 제가 그 자세하게 뭐, 이렇게 분류를 해서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선생님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우리가 뭐, 그러니까 아까 조선시대 이야기하고 했던 친구도 있지만은, 그런 그 뭐,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호미질 하는 그 농사는 이미 불가능한 것이고, 어쨌든 이, 옛날에 없던 게 가장 그, 이, 그 대표적인 게 이 재생 가능 에너지 전력 시스템이잖아요. 이런 걸, 이런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긍정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개발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농업도, 농업 분야에서도 그런 식으로 응용을 해 나간다는 건 필요하겠죠. 필요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되겠죠. 선생님 뭐 그런 쪽 연구하십니까?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교수님 명강의 잘 들었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